구독, 좋아요 하시면 복 받소. 간 줄게, 엄마가 간. 간이다. 간 줄게. 여기 또 있다. 선생님이 발 제발 제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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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봉지라 여보가 뜯을 수 있네 봉지 어? 봉지 봉지 어머나 봉지 이거 어머나 세상에 뜯어? 봉지 어머나 세상에 봉지 봉지 또 내 전문 아이가 어 잡고 있을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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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 내 전문 아이가 가라 가만히 있어라, 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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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내가 또 이 봉지, 봉지는 내가 또 얼마, 어이, 어? 지봉지 아이가. 난 맨날 엎어요, 이거. 내가 선수 아이가. 어, 무서워, 나 튈까봐. 어이, 방울 한 방울 안 튄다, 가만히 있어. 선수 아이가. 어, 열나 뜨겁다. 위에다 얹어 놓고. 위에 얹을까? 그러면 다른 봉지. 자. 다른 봉지, 가오 뭐야, 이 순대는. 순대 시켰지 간다며 애기 주려고 잘했어 딱 잡아라 어? 얘 또 임마 이 어? 이 붙는데도 일각이 나니 선수 아이가 너무나 미네 미네 일로와 새끼 국물 밑에 내릴까? 가만히 있어라 어? 코 간지러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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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바로 이기야. 응.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주 좋아요. 살짝 올려놓고요. 야. 야. 먹도록 하겠어. 봉지 하면 내 아이가. 다 대기란 얘기. 야, 야. 일단, 어? 그 젓가락 하나 줘봐. 내가 와. 설마. 김기능님 오셨어요. 설마. 숟가락에 아무것도 안 왔네? 저 안 있나, 저기? 어디? 아예 없었어. 못 봤어. 허, 웬일이야. 여기 숟가락, 젓가락 아예 안 줬어. 웬일이야. 어머, 이런 있다, 일이. 있다, 있다. 봐봐라. 어, 뒤에 봐봐라. 안 줬다고. 내 처음부터 다 봤는데, 여보. 아니, 소금하고 봐봐라. 다 봤다고, 처음부터 내가. 아유. 없어요. 아니, 이리 줘봐라. 일회용. 일회용이라니? 아, 일회용 다른 거 하나 줘봐라. 차에 있는 거. 차에 아예 없다고, 우리 차에. 또 있네. 이거 한 개 있네. 그래, 뜯어봐. 한 개 가지고 뭐 어쩌겠다고. 아, 나 참말로. 왜 이렇게 사람이 인기응변 모르나, 인기응변. 아, 여기 너무했다. 내가 그렇게 달라고 써놨는데. 뭐라고 해놨는데? 다 챙겨주라고. 줘봐라. 뭘 줘? 국밥, 야. 국밥 들어라. 진짜 속상해. 이럴 때 속상하지, 여러분. 반 달러 봐라. 아, 정말 어. 너무했어, 진짜. 국밥 줘. 담아줄게. 뭐 어떻게 먹자고? 아니 들어라. 뭘 들어? 좀 짜증 좀 내지 말고. 이게 짜증 안 나냐고. 아, 내 취향대로 할까? 여보 취향만 해. 지금, 내가. 그래, 지금 내 취향 한다, 이거. 나 쏟는다, 가만히 있어라. 잠깐만. 저거, 저 통은 뭔데? 밥이잖아. 응, 밥이가. 밥도 좀 넣어야지, 그럼. 어떻게 사러 가요, 불게. 소금 좀 줘봐. 소금 순대 찍는 거야. 응. 이 새우젓만 넣으라고 써있던데, 뭔, 어, 그래? 뭔 소리야. 새우젓 더 넣어요. 아니, 됐어.
어떻게 먹어? 젓가락 반 잘라. 젓가락 반 잘라. 어? 요 보고 하나 더 있을 텐데, 넣어봐. 꺼내봐, 하나 더 있다. 봐라.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지, 어? 봐라. 괜찮아? 응. 니는 숟가락으로 먹고, 넣어줄까? 그래. 한 반만 넣어줄까? 일단, 숟가락 불라진다. 살살해라. 일단 반만 넣어봐라. 안 튕기게, 안 튕기게. 좀 더. 됐다. 니 다무. 그래. 밑에 깔만한 거 없나? 없잖아. 내가 뭘 했어. 아니, 물수건 두 장만 떼, 이거. 별로 안 뜨겁다. 사람과 정렬을 거대, 이거. 멜트. 사랑해요, 밀크. 국물 쏟는다이. 국물도 좀 마셔. 한번 섞어가. 우리 누구 안 보지? 보면 또 못해. 우리 신소, 순대, 아, 우리 빠빵누님, 아. 야, 우리 매니저, 아. 우리 시청자, 아. 평가 존나게 맛있어. 음식 또 보여달라고? 자, 좀 더. 자, 국물 좀 마셔. 센스쟁이. 우리는 먹방을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방송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먹으니까 기분 풀려요. 여기 진짜 맛있네. 먹방을 하려고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생존이 달린 먹고 살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먹는 것이다. 아, 비린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순대는 조금 졌네.
숟가락 없어서 어떡해? 괜찮아? 씹박거리지 말고 물어. 안 괜찮으면 어차피인데. 존맛탱이야. 좋아. 천천히, 천천히. 나 이제 좀 낄게. 그래. 천천히. 응, 됐다. 그래. 숟가락, 손바닥으로 하지. 아, 맞아. 응. 아, 집 진짜 맛있다. 비린 맛이 하나도 없네. 응. 하고 담백하고 오지 않아요? 김치 뭐 김치 내가 올려줄게.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별로다. 아니야, 나 깍두기 좋아해. 아, 별로라니까 먹어봐라. 와. 순대국 국밥. 맞죠 오늘? 이제 안 뜨겁네. 순대야. 순대 양파에 아. 밥 너무 조금 먹는 거 아니야? 마 좋다. 와. 아. 나쁘다. 아. 무조건 한 장 주우라. 자. 고맙다. 진짜 맛있네. 와, 근데 이 집 다 먹었다. 응. 와, 국물 조금 남았다. 와, 내가 이 집 한 그릇 다 하다니. 줄까, 줄까? 아, 아우 잘 먹다. 아, 어 여보. 깍두기 줄까? 응. 뭘 물어? 이번엔 김치다. 응.
뭐 뭐래? 이번엔 깍두기이다. 응. 아니 뭐래? 이번엔 김치이다. 응. 많이 먹으라. 한번 사이다 줄게. 처먹기나 해라. 가만히 있으라. 나중에 천천히 먹자. 네가 사이다 먹고 싶구나. 들고 있을게. 이 사이다 먹고 싶구나. 어머 아저씨 들고 엄마 아저씨 흔들기까지 했어. 아유. 아저씨 너무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문 날리고. 흔든 게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오면 그런 된다. 사설 열면 되지. 혹성은 산만한 게 호들갑은. 여보 자. 그래? 응. 사랑해요. 수사이다. 여보도 한 모금 해라. 주둥아리로 와쳐받고 지랄이고 내 이제 못 먹는다 이가. 주둥아리로 외쳐받고 지랄이고 이 주둥아리 좀 되지 마라. 내가 뭐 병 걸렸냐? 진짜 그런 말 하지 말랬지 내가. 알았다. 이번엔 김치이다. 응. 많이 먹어라. 나이 먹고 잘 논다. 때도 찍어줘. 이번엔 순대다. 양파도 줘야지. 양파. 응. 지 좆 꼴린 대로 하는구나. 떨어졌다. 시부래. 많이 처먹으라. 이번엔 김치이다. 응. 이번엔 뭘 원하나? 순대 줄까? 아, 뭐라노? 옷에 잊혀내라. 죄송하다 했잖아. 300초 하면 되네. 필요 없다. 해줘. 아, EBS 교육방송 보러 가라. 필요 없다.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니 꼴린 대로 해라. 밥은 그만 먹을래. 알았다. 순대 젓가락 줘. 순대 먹을래. 이거는 젓가락 가져가라. 어, 저거 나도 거기. 가져가라. 젓가락만 가져가라. 그래. 안주는 내가 들고 있을게. 응. 내 방송 분량 나와야 될 거 아이가? 응.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 뻔쭘하다. 반찬이라도 들고 있어야지. 뭐래, 막장에 찍어 먹으라. 근데 이게 순대국밥만 시킨 줄 알았더만 순대도 한 그릇 시켰네. 당연하지. 미니 간 좀 줘라. 많이 줬는데? 간은 강아지한테 보약이다. 지루님 너무 웃겨요. 나이 처먹고 할 짓 아니다. 소금까지 찍어 먹어야 되겠나? 응. 막장용 있는데?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은 소금이야. 생긴 건 왜 그러노? 미안해. 아, 시는 공평한가? 역시 소금이야. 서울 목소리를. 소금이 더 맛있다. 소금이 더 맛있다. 전라도는 초장이라고? 경상도는 막장인데. 비니 눈 봐라. 간 달라고 지금 완전 막 레이저 쏘고 있다.
천천히 물어 이 새끼야. 비니 간달라고 레이저 쏘고 있다. 너 좀 안 될 건데? 딱. 여기 순대도 맛있다. 일산도 어느 국밥집인가? 너 그 집 옆에 국밥 팔아줘라. 지역 상권을 살려야지. 그래. 요 어디 집인지 궁금하면 카톡해라.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게. 알았지? 그래. 여기 없어요. 찾아줘. 없으면 배달의 민족 시켜 물어. 순행아, 낚시 던져 놨다. 아, 근데 입질이 없네? 달려라 하니 홍두깨 선생님 목소리예요. 고은애구요. 홍두깨예요. 다 묻나? 다 묻다. 와, 존나 빠르네. 천천히 물어, 씨. 방송 분량 안 나온다. 천천히 물어. 끄세요, 가운데 거. 아이고, 니가 꺼라, 씨. 그래. 그래. 반찬 어머. 들고 있는다고 힘들다, 나 지금.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